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동아일보 이 특정 보도인데요. 이 수원검찰 있지 않습니까? 수원지검. 요즘 수원지검이 난리입니다. 이 수원지검이 서울지검보다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검찰이라고 지방검찰청장, 그 총장이 탁 사건에, 이 김학의 사건에 연루됐다 해서 자기 총장, 아, 검찰총장이지만 거기에 지휘를 안 하겠다. 그 사건 지휘 안 하겠다. 딱 선언하고, 자기도 조사받고, 그 아래 부장검사한테 조사를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형사부장으로 있는 그 이정섭 부장은요, 대단한 부장입니다. 돌직구 하는 부장입니다. 법과 원칙, 윤석열하고 비슷하죠? 윤석열 총장하고 거의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딱 법과 원칙대로, 딱 그냥, 앞을 보고 그냥 바로 가는, 수사하는 아주 공정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런 검사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규원도 구속영장 방침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 이 정권 검사. 차규근도 기각이 됐지만은 영장, 저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지만 재청구하겠다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지금 발령을 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구에 회자되는 이성윤에 대해서 소환장을 갖다가 세 차례나 보냈는데 이런저런 저런 걸로 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로 자기는 보내라. 그게 법이다. 뭐 이러면서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는 아마도 보기에 말이죠. 4차 통보를 했습니다. 4차 통보, 네 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조사받아라. 이번에 만약에 안올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아마 발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측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검찰 사상 이렇게 세 번째 보냈는데도 거부, 소환을 거부하고, 네 번째 보냈는데도 만약에 거부한다면 아마 직을 걸어놓고 달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법치가 서는 거니까 말이죠.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그 검찰, 수원검찰이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 진상조사단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외국인 정책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 영장 청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실히 전해졌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대검 과거 진상 조사 검사 이 사람들하고 연계된 것과 별도로 말이죠.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전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은 2019년 초 불거진 버닝썬 사건 수사 기록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여권이 검찰개혁 여론과 검경 간 대립 구도를 이용해서 여권이 말이죠. 김전 차관 사건을 부각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도 대검 진상조사단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 취재를 아주 종합을 전반적으로 해서 보면은 김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17일 날, 며칠 전에 검찰이 12일 공수처로부터 이 검사에 대한 그 사건을 제2첩 받았으니까 이뤄진 첫 조사가 됩니다. 검찰은 이 검사를 상대로 긴급 출금 과정에서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이 당시의 선임 행정관이죠, 통화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이광철은 민변 출신입니다. 앞서 검찰은 16일 차 본부장을 네 번째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또 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차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검 반부패자 부장으로 안양지청 수사팀에다가 김전 차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수사팀으로부터 네 번째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지검장은 앞서 세 차례 출석 통보에 모두 불응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지검장이 이번 출석 요구에도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검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저 수원지검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의 변필근 검사. 이분은 최근에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윤규군 총경에 대한 수사 기록과 텔레그램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윤 총경은 소위 말해서 윤 총장으로 통했던 아주 실세였습니다. 이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 승리 등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 총장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했었습니다. 검찰은 대검 진사당 소속이었던 이규현 검사가 허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의심받는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을 지금 파악하는데 윤 총장 관련 기록과 통신 내역에 관련 단서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맹렬히 추적 중입니다. 이 버닝썬도 이제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 총경과 이 비서관이 텔레그램 대화 등을 통해서 김전 차관 사건을 부각시키려 한 단서를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민감룡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별장 동영상 속의 남성은 김학이 맞다고 발언하자 이 비서관은 검경간 대립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 등 텔레그램 메시지를 윤 총경에게 전송한 겁니다. 나흘 뒤에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검경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왜 이런 것을 지나간 일을 이렇게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검경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냈을까요? 당초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을 불허했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날 두 달간 연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이 검사가 특정 언론에 유출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참 이런 무슨 뭐 정말 007 무슨 제임스 본드 같은 일들이 이렇게 참 많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군요. 검찰은 이 검사가 이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 등도 최근에 확보됐고, 검찰은 이 검사가 면담 보고서 유출 등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이 비서관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이 비서관의 개입을 말이죠.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피고소인 신분인 이 비서관과 함께 민전 경찰청장과 윤 총경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변필근 부장, 이 지금 중앙지검에 있는 형사 1부장, 이분은 날려보내려고 했는데도 강력하게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해서 남겨놓은 유일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변필근은 한동훈 검사장 그 채널A 사건, 이 사건이 이 증거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해서 이성윤 지검장한테 몇 차례 이걸 갖다가 여러 차례 이거 혐의 없다 이거 없애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 검사들이 찾아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변필근이 눈에 가시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윤석열 총장이 그것을 딱 홀딩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변 검사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의 검사가 변 검사입니다. 아주 대가 아주 정의롭고 공정하고 반듯한 그런 검사입니다. 모든 게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캄캄한 시대, 암흑의 시대고, 한동훈 검사장 말대로 광풍, 미친 바람이 부는 그런 회오리 바람의 시대입니다. 질풍,
폭풍, 태풍, 강풍, 무슨 해일, 뭐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람잘날 없는 이 나라, 이 바람을 일으키고 바람을 불게 만들고 이렇게 질풍 속에 내닿게 만듭니다. 결국 이 광풍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근데 자, 5년에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4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겨우 1년이 남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져서 완전히 이제 레임덕으로 허덕허덕하고 있고 이들의 모든 잘못한 부분들, 이들은 그래서 발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3년 남았다, 국회의원 176석 마음대로 하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의회 입법 독주, 이 국민들이 이것을 절대로 묵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눈여겨 딱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눈에 불을 쓰고 쳐다봐야 됩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뛰노는 대한민국, 한미동맹의 국가 안보가 철저히 지켜지는 대한민국, 그래서 성장하는 대한민국,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